아니 어머니 근데 요 앞에 재료 네. 좀 보여드릴까요? 저희 진짜 만두도 너무 좋은 채소랑 고기 있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재료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만두를 한번 잡숴보시면 네. 저희 만두만 잡수시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리지 네. 않은 생고기, 네, 그 맛에 홀딱 반하셔가지고. 채소를 쓰기 때문에 네. 요즘 네. 채소값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도. 채소, 네, 비싼 상황에서도 네. 저희는 예, 그대로 그렇죠. 예, 그날그날 수급되는 네? 새로운 채소들로만. 예, 맞아요. 새로, 그리고 신선한 그 예. 생 돈육으로만 네? 그래서 예,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맛이 좀 다르죠. 맞아요. 얼리지 예. 않은 제품들로, 네. 재료들로 이렇게 해서 한 번 좀 보여드릴까요? 또 네?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만두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네. 와, 네. 이제 만두의 계절이 돌아온 거죠. 오, 네. 이거 보세요. 굉장히 네. 얇죠. 만두 피가 얇은 게 또 생명이고, 네. 이거를 이렇게 살짝 육즙 살아난 거 어쩌죠. 안쪽에 육즙이랑 푸릇푸릇한 거 예. 갈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씹혀요. 그러니까 채소들을 네. 다져 넣었기 때문에 파릇파릇하게 컬러가 다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왕만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김치만두는 아유 김치가 요즘 너무 귀한데. 진짜 귀한데. 이거 숙성해서 저희 다 다 넣었어요. 네. 와. 지금 너무 잘 쪄져가지고 사실 만두가 어머니 빚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냥 해먹는 건 너무너무 수월하잖아요. 네. 그냥 제가 지금 뜨거워가지고 여기가 지금 연기가 너무 많이 김이 올라와서 뜨거워서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이것도 지금 아삭아삭한 김치 홍진경 김치 더김치가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게 네. 새우만두 네 새우만두 여기 지금 육즙 흘러내리는 거 보세요 쉽게 새우만두는 네? 딤섬처럼 아주 얇은 게 또 특징이거든요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새우만두도 속을 안에 싹 갈라내시게 되면 네? 안에 이제 당면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채소에 탱글탱글 씹히는 새우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새우살 씹히는 맛으로 즐겁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만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리는 게 한번 드셔보시잖아요. 맛있어서 또 따로 구매하고 싶어요. 정말 맛있어요. 해주시는 게 새우만두고요. 만두 자리에서 네. 엄청 먹어요, 새우만두 저. 진짜 많이 먹죠. 그리고 저희는 옆에서 왕교자만두. 왜냐하면 교자만두가 원래도 맛있었는데 이게 육즙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 육즙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게 입에 넣었을 때가 기가 막혀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데? 왕교자만두가 어머니 출시되자마자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이 육즙, 이 육즙. 네. 만두의 계절입니다, 고객님. 만두의 계절에 이 육즙을 한 입에 그냥? 이게 교자만두는